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이 제가 왜 바른전자를 그전에도 한번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도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상장 폐지 요건이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99%는 3월달 결산 또는 4월달에 상장 폐지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장 폐지 관련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근데 유일하게 계속적으로 상장 폐지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는 것이 바로 횡령배임이에요. 횡령배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얘네들이 맘먹고 횡령배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보세요. 상장 폐지 요건을 보십시오. 상장 폐지 요건에서 여기에서 감사 보고서는 이건 결산 기준이거든요. 분기에 만약에 이런 부적정 의견이 나왔다. 우리가 네 가지가 나뉩니다.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요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이제 부적정 의견 거절 요거는 잘못된 거고 한정은 대부분은 맞는데 몇 가지가 잘못됐다. 근데 그게 크게 염두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변하지 않는 부분, 이거는 한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결산 보고서 기준으로 부적정 의견이 발생했을 때, 여기 밑으로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만두는 거거든요. 부적정은 뭡니까? 적정하지 못하다, 안일부자잖아요. 그 의견 거절은 야 이거는 볼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야 이거는 좀 너무 심하지 않나? 평가 자체가 안 돼. 이거는 의견 거절입니다. 의견을 안 낸다 이 말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분기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결산은 여기에 부적정 밑으로는 상장 폐지. 자, 최근 사업 연도 말. 그러니까 2018년이잖아요, 지금. 그럼 내년이 됐어요. 2019년 됐어요. 그러면 2018년도에 결산 보고서상 완전 자본 잠식이 발생했다. 그러면 상장 폐지예요. 그것도 이거는 결국에는 3월 달 돼야 알수 있어. 2년 연속 자본 잠식률 50% 이상. 마찬가지로 이게 결정되려고 하면 결산 보고서가 나와야 돼요. 결산 보고서가. 결산 보고서가 나와야지만 자본 잠식률이 50% 이상인지 2년 연속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 자, 2년간 매출액 일정 요건 미달.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나와야 돼요. 실적에 대한 통계치가 언제 나온다? 그게 바로 3월 말에 넣어요. 3월 31일까지. 자, 분기는 얼마라고요? 분기는 플러스 45일. 결산은 플러스 90일입니다. 맞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에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요거는 돈이 날아가는 거야. 복구가 안 돼. 중대 증권 범죄로 인해 회사 존립의 역량. 이게 뭐가 있냐? 횡령과 배임이 있어요. 횡령이나 배임이 발생해버리면 끝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위에 있는 요네 가지는 언제 발생한다? 요거는 결산 보고서상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맨 밑에 거 이거는요. 이거는 평상시에 발생하는 겁니다. 달라요. 그러면 지금 보면 바른전자 같은 경우에도 구속됐다는 뉴스 나왔잖아요. 뭔가에 대한 회사 존립에 영향을 줄수 있는 상황이 됐음. 근데 이거를 일시적으로 반등 넣는다고 우리가 따라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봐요. 거래가 되다가 갑작스럽게 정지가 돼. 지금 거래가 되다가 갑자기 정지가 됐잖아요, 지금. 그럼 방금 이거 2600주 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방금 1500주 샀는 사람들, 방금 5주 샀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다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어제 샀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이 돈은 어떡하냐? 어떻게 이걸 어떻게? 상당히 희박해진 거지. 월봉 보세요. 제가 뭐라 했습니까? 왼쪽에 큰 언덕에 한 개가 크게 생긴 거는 보지 말라 했잖아요. 고가 권역에 큰 언덕이 이렇게 거리랑 붙어서 여기에 크게 올랐는 거는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상장 폐지는 말 그대로 종이가 되는 거예요. 내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손절을 하면 얼마나가 남습니다. 만 원치 사가지고 10% 손절하면 9천이 남죠. 근데 이건 돈이 안 남아. 없어져요. 산 족족 없어집니다.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해먹었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자리가 어디냐. 여기잖아요. 고가 권역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심을 해봐야지. 왜? 여기서 1,000원대에서 거래가 되다가 지금 4,500, 5,000원까지 올라갔는데 거래가 터졌잖아요. 그럼 이걸 누군가를 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상식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술 투자 이런 기업 제가 뭐라고 했어요? 고가 권역 이렇게 거래 터지면 뭐라다? 뭐다? 위험하다. 횡보가 최소 2년 이상 이어져요. 이 얼마예요? 지금 1,000원대. 10,000원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거래량 터지는데 이거를 매수에 대한 물량이라고 볼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매도입니다. 밑에서 이렇게 샀던 애들이 여기 위에서 매도 치는 거예요. 왜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안 된다니. 발언자는 마찬가지. 해먹고 나갔기 때문에 제가 불안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딱 불안한 게 오늘 딱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돈 날리는. 근데 이걸 먼저 알고 있었다면 살아났겠죠. 다행이다 생각했겠죠. 나를 먼저 알았다면 다행이다. 아우, 이상무 덕분에 살았다. 그 말이 진짜 나옵니다. 아, 정말 다행이다. 근데 이거는 큰일 났어요, 지금. 어? 큰일 난 거예요. 그 횡령 배임은 꼭 조심하셔야 돼요. 뭐 검찰과 관련되는 거는 우리가 안 보는 게 맞아요.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도 절대로 검찰과 관련된 종목군들은 보지 마라. 자, 한국항공우주, 강원랜드, 네이처셀, 바른전자. 검찰과 관련돼서 뭐 압수수색 관련 뭐 나온다 그런 거, 그 대표이사 신변에 이상이 생긴다 그런 거 절대 보지 마세요. 그건 예측이 안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더. 주가가 이렇게 고가 권역에 많은 거래가 터졌다. 이런 거는 2년 동안 보지 마세요. 최소 2년 보지 마십시오. 3년만 안 봐도 돼요. 대신 2년은 꼭 보지 마세요. 다 죽습니다. 영진약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얼마 지났어요? 2016년 이때 제 아는 애도 계속 아는 동생이 이거 좋다고 좋다고 기업 좋다고 제가 조심하라 했어요. 야 조심해라. 18,000원이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16 빠지잖아. 2년 걸립니다. 횡보가 더 길어져요. 이런 거 사면 안 돼요. 왼쪽에 큰 언덕이 있는 기업은 절대 사지 마세요. 고가 권역에 거래 많이 터진 거는 절대 사지 마세요. 주식시장은 전쟁터예요. 이 회사를 정말 회사 이름이 바른전자라서 바르게 지내야 되는데 참 그러지 않네요. 아휴, 일단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주의하라고 했던 거 꼭 기억합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횡령 배임, 검찰 조사 이런 거 조심하자. 두 번째는 왼쪽에 큰 언덕 있는 거, 고가 권역 큰 거래량 터진 거 접근하지 말자. 자, 그 두 가지 꼭 기억을 합니다.